물총새 채널의 나레이션인 클로버 더빙을 사용해요. 때는 2023년 8월 2일. 우쿨렐레 업계에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꿈 우쿨렐레. 저에겐 유크스몰로 유명한 우쿨렐레 매장을 방문했어요. 네이버 지도에는 펀스퀘어 바이 꿈 우쿨렐레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곧 따라서 계단을 내려간 후 우측에 문을 열면은 펀스퀘어 꿈 우쿨렐레 매장이 펼쳐집니다. 우쿨렐레를 친 분들이라면 이미 많이 오셨겠지만 아직 와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우쿨렐레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열된 우쿨렐레 숫자만 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케이스나 스트랩줄 같은 악세사리들도 엄청나게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엄청나게 좋은 시설의 무대도 있습니다. 이 무대에서는 주기적으로 우쿨렐레 뽐내기 공연도 하는데요. 우쿨렐레 뽐내기 공연은 프로 연주자가 아닌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공연이에요. 우쿨렐레 뽐내기 공연은 대표님께서 우쿨렐레 속 행복 카페에 주기적으로 공지를 올려주시니 그때 나는 공연이 꼭 하고 싶다. 또는 다양한 우쿨렐레 동호인들과 교류를 하고 싶다. 또는 우쿨렐레로 공연할 때 필요한 음행을 체험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 그 외에도 다양한 궁금증이 있을 때 꼭 신청하거나 혹은 관객 신분으로 참여하셔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꼭 가보세요. 무대에 있는 음향 장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쿨렐레 본연의 소리를 듣는데 이만한 자연스러운 음색을 다른 곳에서 듣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앰프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앰프입니다. 그래도 악기는 소프라노, 콘서트, 테너 등등 사이즈별로 다 구할 수 있고요. 스트링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스트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여기 오면은 그냥 우쿨렐레 동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분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 강력 추천합니다. 악기들도 가격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고 음색도 뛰어납니다. 제가 우쿨렐레 어쿠스틱한 소리보다는 픽업 사운드 위주로만 많이 듣다 보니 이쪽은 정보가 없어서 일단 홈페이지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기점 리뷰를 하면은 일단 흥분돼서 막 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찍긴 하는데 지금 이 방문 영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뭐 좋다 좋다 계속 좋다고만 할 것 같으니까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